생각해본 적 한 번이라도 있냐? 없잖아. 내가 내 진정한 친구였단 생각하지 마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거든. 처음부터 너만 없었으면 돼. 영화 파수꾼의 리뷰에 앞서 이 영화가 매우 인정받는 작품이라는 점을 우선 밝혀야겠습니다. B급 영화라고 볼 수 없는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국 관객 2만 6천 명으로 흥행한 영화는 아니지만 개봉 이후 재평가를 제대로 받은 작품입니다. 또한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의 제목에 쓰인 파수꾼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감독 윤성현은 왜 이 영화의 제목으로 파수꾼이라는 말을 선택했을까요? 파수꾼이란 첫 번째 의미로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사실 이 첫 번째 의미가 파수꾼에서 이재훈이 연기한 기틀한 인물의 행위를 어느 정도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전 의미를 잘 보면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지키는지가 사실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기태가 무엇을 경계하여 지키고자 노력했는가? 이 질문을 받으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기태는 사람들의 관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바쁜 아버지와 살고 있는 가정환경에서 자란 기태는 사람들의 관심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기태가 다소 거칠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시쳇말을 조금 보태자면 기태는 폭력적인 관심종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이유는 모순적이게도 타인의 관심, 나아가 사랑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실제적 구제와 아버지의 상징적 구제가 낳은 기태 마음의 구멍을 주변 친구들의 관심으로 채우고 싶기 때문에 기태는 늘 거칠고 폭력적입니다. 저는 파수꾼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가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기태는 다른 일에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주변 사람의 관심을 자신에게 고정시키기 위해 애쓰는 인물입니다. 정말 성실할 정도로 거칠고 폭력적으로 행동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언제나 자신을 주시하도록 만든 인물이 바로 기태입니다. 결국 기태의 파국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긴,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관심 또는 사랑받고 싶어한 두 친구를 잃고 난 뒤 발생했습니다. 기태에게 서준영이 연기한 동윤과 박정민이 연기한 희준은 모든 관심과 사랑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을 떠났을 때 기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경계하여 지킬 수 없는, 성실하게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은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 파수꾼에게 그런 세상은 아무 의미 없는 텅 빈 공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학창시절 남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수꾼을 지배하는 힘의 질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학창시절에 주먹으로 학교를 제패한 한 아이가 사실 누구보다 관심과 사랑을 갈구한 인간은 아니었을지 다소 그 아이를 동정하게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평점은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파수꾼은 영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밀고 나갑니다. 웰메이드 플롯을 기반으로 단순한 사건 나열에 따른 지루한 분위기를 피했습니다. 무엇보다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다룬 영화에서 종종 드러나는 멋지고 화려한 액션이 아닌 정말 우리가 목격한 적 있을지 모를 현실적 폭력 장면을 정제된 양식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B급 감성을 지닌 여러분을 오늘도 응원합니다. 저희 B급 문화살롱은 공간부장의 무과금 게임 채널에서 파일럿 형식으로 시험 제작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 사이에 정식 채널을 오픈해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B급 문화살롱의 호스트 공간장 박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